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면서 가볍죠? 네. 예쁘나요? 네. 반갑습니다. 예쁜 전화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단발로 해서 이렇게 볼륨 매직을 할 건데, 요즘에 이렇게 볼륨 매직 하면은 약간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든펌을 하기 위해서 좀 재미난 볼륨 매직을 하고 싶어서, 네. 디자인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해야 되겠죠? 모발이 가늘어요. 근데 원래 기존의 모발이 까만 머리가 아닌 오레벨의 가는 모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머리 염색을 하셔서 이렇게 손상은 있지만 피카의 C2 건강모험제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젖은 모발 상태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자, 도포 하겠습니다.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도포하시는 것보다 원장님 이렇게 슬포시 펼쳐가면서 도포해주세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미친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C1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네. 이렇게 해서 쭉 네,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우리가 트리플 연화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저희가 지금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소나무석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잘 쓰죠? 그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뿌리 먼저 살릴게요. 단발머리에서 있으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지금 13mm예요. 13mm로 뿌리를 각도를 45도. 내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뿌리를 살려주는 것이 가장 많이 살아요. 자, 이렇게도 뿌리는 많이 살리지만 13mm라고 그 자리 그대로 끝내들어서 16mm로 와인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5도 각도에서 네, 뿌리를 살려주세요. 자, 블럭과 90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빼기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리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세펀트로 와인딩을 할 거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가늘으세요. 그래서 자, 곱슬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 매직에 있어서 매직을 먼저 하나요? 아니면 볼륨을 이렇게 웨이브를 먼저 하나요? 하고 여쭤보시는데요. 모발이 가느신 분들은 제 생각에 볼륨감이 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웨이브 쪽을 제가 조금 더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고객님은 히든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도 곱슬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곱슬일 경우에는 볼륨보다는 어때요? 결을 중요시 여기겠죠. 그러니까 매직을 먼저 해야 되고 자,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굉장히 가늘면서 볼륨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웨이브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또 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피카는 이렇게 볼륨이 어때요?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웨이브 만들기도 쉬워요. 그냥 씻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 웨이브가 강한 게 아니라 볼륨 C컬만 가볍게만 나오면 되니까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측은 벌써 끝났어요. 좌측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 첫 번째 판넬도 제가 22mm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먼저 보내시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빼시면 두 번째 단계 드려볼게요. 쉽죠? 팬은 공이 길기 때문에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활용해주세요. 팬은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금방이에요. 네. 우리가 연화도 금방 빠르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손상이라도 또 아이롱, 이거 와인딩 하는 것도 금방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벌써 좌측 우측, 우측 좌측이 다 끝나고 있어요. 원하는 거는 볼륨 웨이트보다 조금 더 강한 C컬이겠죠? 히든폼, 앞쪽 살짝 빠지는 히든폼을 제가 연출하고 있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팩파트입니다. 백파트는 더 쉽겠죠? 자, 22mm에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조금 좀, 여기는 좀 오버발이 두꺼워요. 그래도 양 사이드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고요. 두 번째 판넬 또 들어가 볼게요. 잡으신 다음에 저는요, 이게 용 아이롱이 되게 길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볼륨 매직을 하던 우리가 웨이브를 만들던, 네, 이 아이롱 기계가 길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큼 들여서 빼겠습니다. 골든 포인트에서 특별하게 볼륨을 주기 위한 테크닉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붓을 대신 다음에, 자, 아이롱을 딱 대시고 붓하고 딱 붙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자, 원장님, 보세요.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어때요? 완전 좋았어요. 굉장히 예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부분에 제가 극대화를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뿌리를 딱 살리신 다음에 붓을 이렇게 해서 딱 뿌리 만나게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볼륨이 흑빵해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륨 매직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보시면 좌측에 우측에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10개죠. 앞쪽에 하고 해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주문하고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와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부분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타워드라이 했는데 어떠세요? 볼륨감도 많이 살면서 웨이브도 생겼죠? 자, 완전 건조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를 다 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면서 가볍죠? 네, 예쁘나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